저도 보통 농사 지시대요. 네, 이거 이제 그 작물은 자기가 행동하는 그 저 이게 알고 보면 선로가 있어요. 그 자기 움직이는 통로, 그 통로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안 맞추고 있는데 자기 통로라든지 그걸 이제 그 길을 알고 나면 쉬운데 우리가 길을 잘 모를 뿐이다. 길을 움직이는 길. 저는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노지 하다가 좀 하우스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 지금 키우려고 그러면 하우스 안에다가 사장님 공한다 밑에 이제 물 주지 말고 예. 위로 해가지고 물을 부자식으로 시키게 된 게 낫다는 거잖아요. 아, 그 뒤에는 또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밑에 물하고 두 개는 따로 해. 따로 해. 두 개 다 해놔야. 밑에도 주고 밑에도 이시 비료를 줄 수 있으니까. 예. 그 두 개 따로 해. 아, 두 개 다 했단 말입니까? 예. 아이고. 산딸기고 딱 떨어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는 그러면 잎이 나오기 전에 예. 꽃이 지금 필요하는데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목면 시비 예. 내나 하고 물 주고 꽃에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관계 없단 말이죠. 예. 이제 요놈이 고추 요게 또 많이 좀 변하면 거죠. 이 고추가 하우스가 이거 노지잖아요. 노지 재배인 같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자연 환경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노지 고추를 할 때는 비료를 많이 쓰면 좋은데 그 함수량에 의해서 비료를 많이 쓸 때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몸감이 지속돼 버리면 그 비닐 밑에 이게 우리 망을 만 이게 저 두둑에 여기에 고추를 심어놨을 때 여기 피부 요 비닐이 이슬이 맺혀요. 요게 물이 요렇게 이동해 버리면 여기에 건조해져요. 그러면 토양에 든 비료량이 이시 농도가 위에서 올라가요. 그럼 잎의 대두리가 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릴 때 심은 이 고추가 이게 뿌리에서 흡수된 비료량이 그 봄비가 충분히 오가 이시 비료를 많이 줬을 때 이시가 높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되는데 크기도 전에 그 가뭄이 봄 가뭄이 왔을 때는 나쁜 경향도 벌어집니다. 점적을 이으면 괜찮죠. 점적 테이프를 이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마저도 못할 경우 많거든요. 그건 뭐 거의 다 전부 테이프 다 넣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죠. 강원도 뭐 5,000평 심는데 뭐 삐탈밭에 강원도 삐탈밭에서 5,000평 심으면서 점적 못 넣죠. 근데 이제 점적을 넣으면 이시를 좀 낮추는 게 나아요. 너무 높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 점적을 해서 비료를 넣는다. 예. 그럼 이시 올라가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방법이 있고 그 이제 한 방에 우리 표토층이 깊은 거 있죠. 그거는 또 이시를 좀 올리놔도 괜찮아요. 표토층이 얇은 게 문제죠. 얇으면 비료 많이 하나 뭐 급격히 이게 비료 농도 장애가 올 수 있죠. 비료 농도 그런 부분이 또 이어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는 우리가 토양 이시 비료량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요게 그 끝까지 온게 요게 어디에 쓴 어디에 맞히면서 무슨 거예요? 어디에 쓴 안경이 작물이 뭐죠? 고추 하려고 해놨어. 고추에 자, 요거는 0.8의 이시가 나와요. 이미 요거는 전 작물이 그 재배한 게 이게 그 농사를 아주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야, 뭐 대리 거름을 넣어 한 3년씩 했어요. 그렇지. 예, 그게 여기 이시 있어요. 요거는 뭐 풀 같은 거 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이시가 그냥 되니까. 예, 그러면 좋아요. 예, 좋아요. 작아요. 이것도 비료는 안 잖아요. 똑같아. 똑같죠. 이거 지금 맹 이래가
해가 좀 디베거든. 디베가 아니고 다른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건데. 예, 예. 0.8, 0.7 나오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만. 예, 그 이게 이 수치가 같이 나오잖아요. 예. 0.8이 0.2채밖에 안 나거든요. 그 색깔, 예, 색깔만 되고 덩어리 자체만 다르지. 이 비료 양은 지금 같아요. 요거는 요거 지금 뭐 재배할 거라고요? 고추. 고추에. 예. 요건 지금 관수 시설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비료 양을 100평에 한 포만 해야 되겠네. 그 은행 복합비료. 지금 이 시가 지금 얘가 나타난 게 0.8로 봐야 되잖아요. 0.8 플러스 100평에 한 포이면 0.8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6 나오지. 그런데 1.6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좀 완효성을 한 포는 더 쓸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한 포 더 해야 되겠네. 뭐 어떤 거예요? 단 한 번 그 코팅 비료 오래 가는 거. 그리고 복합비료 이래 이제 복합비료 원행 복비 하나 단 한 번 하나 하면 요 수치가 안정권에 들어가요. 단 한 번에는 금방 안 나고 안 녹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네. 요렇게 해놓고 그 관리를 하면 이 비료 수치가 한참 동안 지금 고추가 달리고 안 떨어지죠. 이게 단 한 번에가 또 녹아서 나올 거니까. 그 옆에 맹 이런 토지로 작년에 고추를 심었었거든요. 네. 처음에 고추가 많이 달리다가 좀 이따 떨어져 버린다. 많이 떨어져. 안 달리고 순이 멈춰 버리죠. 멈춰. 고추가 처음에는 많이 달렸는데. 네. 그러고 금방 떨어져 많이 떨어져 버린다. 네, 그거 맞습니다. 이 시장이 나지. 아, 이 시장이 나. 비료가 작아서 그래. 이게 그 고추가 달려가지고 이 가지에서 고추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한쪽에 썩은 것들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칼슘 결핍이 아니고 그 비료 결핍, 질소 결핍이에요. 질소 결핍. 그렇죠. 그 칼슘 결핍을 영양, 그 칼슘이 치잖아요. 그 비료 밑비를 더 연하면 칼슘 전부도 싼데 뭐 고추 안 사는 거지. 그 측정을 해서 비료 측정기까지 이어져야 되죠. 근데 이게 저 그냥 비료기가 많이 없는 거 있잖아요. 50평에 요소 한 포. 50평에 단 한 번에 한 포. 100평에 네 포가 되겠죠. 요소 두 개, 단 한 번에 두 개, 네 포. 그래야 고추 되게 달려. 결국엔 뭔 이야기냐. 질소 함량 차이를 얘기해. 그 질소 함량, 잎들이 거의 대다수고 질소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광합성 할 때. 예. 지금 요소 이어도 됩니까? 요소 이어려고 하면 200평에 복합 두 개, 요소 한 개, 단 한 번에 두 개, 총 다섯 개 되는 거예요. 200평에요? 예. 그래도 그 공간이 있다는 거. 이 지금 이 시 양에서 지금 이게 이 시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일반 농가들이 그 고추 심을 때 이 시가 그리 얼마 안 돼요. 우리 지역이나 이 근간에 밀양이나 창원 지역에 고추 하우스 겨울 하우스 0.7에서 1.5밖에 안 나와요. 0.7에 1.5. 그 요래 가지고 심었을 때 한 6월 중순 되면 고추 주릉주릉 달려 있잖아요. 그때 놀골에다가 이 흙골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여기에다가 그 100평에 요소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두 포를 뿌리는데. 그러면 요거만 해도 충분히 먹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충날 때 여기 녹으면 요리 안에 빼야 되니까. 뭐 구멍 뚫어가 이상이 끄는 거 조금 해놔 뭐 소용없잖아요. 조금 해갖고 요래 뿌리 나면 100평에 두 포 뿌리 나면 밑에 잡아지는 거 잡아. 100평에 두 포예요? 그렇지. 한번 하나 요소 하나. 그 보아타카이 놀코에 꼬리 했지나 뭐지. 흙골 그게 두둑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도 안 되죠. 느리게 하면. 그러다가 그 양을 비로 지났으니까. 그럼 두둑이 많으면 더 고래 더 망해지겠죠. 그래 지나면 뛰어가다가 브레이크 못 잡으면 미끄리 뒤로 잡아야지. 그 정도 흙채야
요 두둑에 흘러가 섬에 들어가는 양은 맞다는 거예요. 요래하고 요게 그 요게 비료가 투비가 6월 중순을 보면 7월 중순에 그 성장 N 질 NK 질산제 질소가 있는 성장 N 요거 한 포, 8월 중순에 한 포. 그럼 총 몇 포가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포예요. 200평을 따지면 요때는 200평에 6월때는 4포가 되고 요거는 두 포가 되고 그러면 처음에 5개였고 그러면 9개 한 10몇개 들어가야 되죠. 9개 13개 200평 농사지인데 지금 이 시가 좀 높았기 때문에 총 13개가 들어가요. 농사 끝날 때까지 8월 중순 추비까지 200평에 13개 여기 뽑은 설계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쿨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게고 잎에 맹물 뿌리는 맹물시비. 맹물시비는 그 심자마자 써야죠. 심고 나서 하루에 그 오늘 심었으면 오늘 맹물시비를 충분해줘야 돼요. 탈수에서 뿌리가 내리거든. 그럼 그 모판을 갖다 놓고 그 골드 그린 설탕 물 한 마리에 60에 60 혼합해서 조로 간주하고 정식을 하고 나서는 낮에 쿨러를 돌려줘야 돼. 좀 심기 전에 목판에다가 조로 간주. 조로 간주로 하는데. 예. 골드 컬러. 골드 그린. 골드 그린. 60 설탕 60. 60 설탕. 예. 60g을 조로 간주한다. 예. 골드는 얼마야? 1kg에 60g냐? 예. 골드는 얼마야? 말입니다. 60cc. 이거는 20리터 한 마를. 예. 기준. 이 살포할 때는 이제 고게 500에 1.5리터, 1.5kg. 잠깐만요. 예. 그래서 연면시비 때는 예. 내가 그 방법이에요. 500에 1.5리터, 1.5kg고 물 한 마리. 500리터에 골드 그린 1.5kg, 5리터 설탕 1.5kg 5리터고 설탕 예. 1.5kg 예, 1.5리터 1.5kg 너도 칼라라고 칼라는 이제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골드 그린 두 번에 예. 두 번 하고 골드 칼라 한 번 골드 칼라 한 번 격전에 예. 두 번 하고 한 번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맹물 시비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맹물 시비라는 하면 일주일만 하면 살포하라 그러죠. 맹물은 일주일. 아니요. 맹물을 매일 뿌리면 3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 할 수 있고. 7일이라는 숫자에서 네. 연면 시비를 하면 그 7일에 한 번이거든요. 네. 요 7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7일에 한 번인데 이거를 이제 맹물을 한번 뿌리면 길이 감소돼요. 그럼 또 맹물을 한번 뿌리면 합해가 또 2일이 감소돼요. 그럼 총 4일이 빠졌죠. 예. 그러면 첫날 연면시비하고 맹물시비 이틀 하면 3일만에 연면시비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육모 심고 나서는 낮에 쿨러를 돌려가지고 낮에는 쿨러를 한 두세 번 돌려주든지 하고 저녁 때는 연면시비 해라라는 거예요. 집통을 싹 해놓으면 그 이동량만큼 잎에 다시 영향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내가 가르쳐줬더만은 요 위에 그 가까운 지역에서 고추를 심어놨고 가우스에 맹물 시비는 하루에 4번에서 5번 하고 연면 시비는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고추가 노릇탱탱하게 안 커요. 살기는 사람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안 커요. 왜 그러냐면 잎의 이동량이 많았을 뿐이지 잎의 영양 함량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정신인들은 뿌리의 역할에서 가져오기는 늦다는 거죠.
그러면 잎이 함수량이 늘어있으면 이동량만 늘어나면 되죠. 그럼 잎에 살이 빠지고 나면 일을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쿨러가 설치 가능하거든요. 예. 그대로 같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몇 분 정도 물 좀 시간을 그건 이제 낮 탈수량에 비례하는데 하우스 같은 건 3분밖에 안 돼요. 3분. 3분. 근데 일조량이 좋을 때는 더 주면 더 빨리 자라요. 그 이게 이제 작물이 이렇게 맞춰 놓고 나면 남은 거는 이제 지상부와 지하부 이동량에 불과하거든요. 부족분만큼 관수에서 비료 채우든지 비료 수치를 채워주는 거죠. 요 고추가 말라 죽어가지고 저 중간에 우리가 그 비틀어진 요 말라 썩은 것들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나올 때 이 시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추 종들이 워낙 큰 종을 개발해놨기 때문에 초기에 두둑이 해놓으면 요때 비료를 조금 먹고 고추가 확 열잖아요. 열면 뿌리에서 가져올 양이 없잖아요. 날씨 가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큰 열매가 달려있는데 잎이 두꺼워 계속 뿌리에 영가오고 갖다 뿌리가 일어나고 올라올 때 고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고추가 들어갈 게 없죠. 들어갈 게 없으면 고추가 이만히 크게 만드는데 그 중간에 말라 비틀이 그래 푹 썩버려. 그러면 그게 썩어 요 고추가 이거 말라 비틀어지면 고추 그 저 뭐 칼슘 결핍이라 그러잖아요. 칼슘 결핍이 아니고 영양 부족이 토양 비분 부족이에요. 멀리콜러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면 되겠네. 성장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 더 빨리 많이 열리려고 하면 더 돌린대요. 노지는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리면 더 빨리 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농약 그 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사실은. 예. 하는데 그때 저걸 섞어서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약을 쓰면 우리가 물에 pH가 있는데 우리 지금 약재들이 양이 적잖아요, 부피가. 네. 그 산성 약재들이 많아요. 그럼 물이 그 우리가 그 pH가 뭐 7.0 중성에 나오면 이 약은 약 산성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우리 액비를 타면 산도가 떨어져요. 물이 약산성을 바뀌어요. 그 농약 흡수력이 좋다. 우리 뭐 7. 몇 뭐 꼴짝에 도랑물 뭐 바위 많은 도랑에서 내려오는 도랑물들은 산도가 높아요. 아, 산도가 낮아요. 알칼리. 알칼리수를 갖다가 농약 희석하면 농약이 중화되버려. 돌가루 물에다가 돌가루 깔아진 물에다가 돌가루 물에다가 거기다 농약 탑 농약 금방 중화되버려. 그게 알칼리라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지하수로 그 지하도 그 7점대라 중성이 7점이거든요. 7.0이 중성이에요. 그 중성에다 농약 타면 중화되버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저 뭐 그 질산을 넣거나 뭐 빙초산을 넣거나 뭐 산을 가지고 그 농도를 식초 같은 거 예 유기산을 가지고 그 질산 예 유기산으로 그 빼라야 되는 거죠. 산을 보충해 줘가지고 예. 보충해야 되네요. 예 산은 그 그러면 우리가 그 pH를 측정하면 나오겠죠. pH 온도가 7.0이 중세다. 예 7.0인데 그 우리가 그 양에게 거의 쓰는 거 뭐 5.5에서 6.5 사이를 쓰거든요. 그러면 뭐 5.8에서 6.0 정도 그 정도의 수치가 그 흡수력이 되고 좋다는 거죠. 이거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잘하면 또 복잡해져. 농약 쳐가지고 뭐 이런 속도 너무 받아.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는 거기다 유막을 많이 쓰거든요. 그 유막을 비료하고 저 비료하고 네. 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런 역할만 하는 건지 유박은 그 요 제피 곰팡이 그래 남 식물 죽이래. 요 제피 곰팡이 이거 딸기 때문에 제피 곰팡이 유박이네. 요건 똑같이 제피 곰팡이 표요. 네. 요 하우스 딸기거든요. 네. 요걸 하나 언제 놨더만 제피 곰팡이에서 얘가 죽었어요. 토양에 그 미련 깻잎 재배에 그냥 유박을 그 깻잎 자라고 있는데 뜬이 나오면 깻잎 곰팡이 걸리고 깻잎 많이 죽어요. 근데 그게 토양에 가서 완전히 부숙이 돼야 돼. 유박이 좋은 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미리 저 양을 너무 농도를 높이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비료량하고는 이시량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그냥 곰팡이 정도예요. 아니요, 그건 이제 요 그, 유박이 예. 식물성 그 단백질이나 예. 식물성 뭐 그런 영양소겠죠. 예. 그 영양소를 먹었을 때는 자람이 또 좋아져요. 그 식물 영양소를 보면 되겠죠. 예, 그 영양소를 먹을 때 유박 뿌린 그 우리 작물들을 보면 좀 뭐 식물 영양소 좋으니까 먹으면 맛있다. 유박이 좀 해서 확 좀 뿌려보려고. 예. 너무 확 해가지고 많이는 좋지 않아요. 한 500평 된 한 100포 정도 뿌리면. 1500평이 100평을 15평이 한 포 하나잖아요. 예. 15평이 하나.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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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이걸 빨리 행동시키냐 늦게 시키냐는 그와 비료량의 그 이동 관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600평 하우스에 그 추비를 갖다가 22포로 썼으니까 하우스 단지에서는 많이 썼는데 우리 노지 계산은 100 쓴 거 아니잖아요. 강호정 그 우리 한국말로 그 진주의 그 강호정 이사가 이 시를 맞춰가면서 600평 하우스에서 비료를 갖다가 435kg를 썼단 말이에요. 꽃이 생산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맹물 뿌리고 연매시배하고 이 시량 맞추고 함수량 맞추고. 근데 결국 이동 속도와 회전율이거든요. 식물도 지상부의 자람은 잎의 함수량에 해당하고 지하부에서 지상부의 자람을 하는 것도 지하부의 함수량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데는 사실 냉해폐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보통 한 5월 8일 정도에서 이제 노지 꽃을 심는데 예. 그 뭐 어떤 때 보면은 꽃이 크지도 않고 또 그 이후에 설이 올 수도 있고 예. 저는 어떻게 또 뭐 해가지고 좀 냉해를 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냉해예? 예. 방금 아예 늦춰가 심는 게 뭔지 늦춰가 심는 게 낫죠. 예, 잎 다 떨어지고 나면 안 커요. 이럴 그 밖에 나가면은 막 그 꽃수가 빨리 크지도 않고 여러 날 좋을 때까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도 좀 늦게 심는 게 조금 좋지 날짜 한 열 늦게 심는 게 그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저 그런다고 해서 저 전라도 쪽이면 그 이게 저 턴을 재배는 아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 그 늦게 심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턴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늦게 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늦게 심어도 그 며칠 그거는 뭐 크게 염려가 안 되니까 그게 낫겠죠. 비료량이 결국에 보면 엄청나게 들어갔죠. 200평에 그 뭐 13포 양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깊이 그게 합하니까. 저도 검사한 분이시죠. 네. 며칠 동안 들어가요. 저 뭡니까? 크게. 지금 어디에 고추 할 거예요. 고추에. 네. 이쪽으로 예. 예, 고추. 이건 고추 재배한 땅이래요. 아닌가 그 만사토 놓고 작년에 막 25분 차로 그 그런 뭐 뻘뚜 같은 거 다섯 차 해가지고 원래 처음 해보려고 비가 많은데 작년에 양배추 잠시 좀 했었대요. 양배추 좋았겠는데 이래 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화한 일종공에서 영적 칠이잖아요. 일종국 났거든요. 이 양배추 너무 잘 된 거예요. 먹고 남은 거니까. 그죠? 먹고 남은 뭐 0.3, 0.5 이하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1.0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그 농사 이거는 그러면 25톤 차를 가지고 그 종이 만들고 하는 뿔도 있잖아요. 예. 그 찌꺼기 갖다 막 다섯 차 갖다 뿔뿔 뭐 그랬든 말했든 지금 이거 수치에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뭐 어쨌든
농사가 잘 됐다는 이미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남은 잔량이 오르니까 그 이제 수치가 이치가 더 높았겠죠. 예. 1.0이네. 여기 맞춰가지고. 예. 예, 요거 지금, 앞달라 나니까 조금 낮게 나와요. 손으로 꼭잡으면 이거 수치가 높게 나와요. 이 정도 남아있는 현 잔량이 이시가 뭐 0.95, 뭐 0.97, 1.0 나오면 이 작물은 상당히 잘 된 거예요. 뭐 연특하고 다 검사하고. 그죠? 농사 잘 됐더니 금방 알아주자, 이거. 공원에 앉아서 좀 되게 잘 됐어. 0.18 잔등이 뭐죠? 이건 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1이나 2 수치 나오잖아요. 그 이거는 앞에 전작기에 지금 현재 저, 이 양이 함수량이 모자라서 좀 작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농사가 가수원 흙이에요. 0.04죠. 이, 얼어가지고 위에 거만 끌어와서 위에 거만 끌어서 비옷 좀 안아야 돼. 그러면 이 시원하군. 한 작년에 그 배추 심으려고 이런 거 주셨거든요. 지금 그 배추 심으려고 하다가 배추 안 하고 그냥 네. 포기한 땅인데 비를 비를 훔쳤지. 네, 비를 훔쳤지. 근데 왜 저러지? 도망갔지. 비 마연. 우리 다 빠먹었군. 심지어 얼마 없네. 비가 커버야 되는 거잖아. 적어놔, 0.1. 아니, 요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표면 흙이랑은 겨울에 비가 많이 용탈이 돼가지고, 그것도 있으니까. 편하지의 시가. 이 시는, 뭐, 그 이마리가 될 게 아니잖아, 이거는. 저거 어떤 흙인지 알아요, 왼쪽으로는 또 없으나. 생각하고. 밭이 두 개 흙. 뭐 글쓰는 건데 뭔데? 수가 숫자로 써놨어. 예? 용을 한 개 영점 치는데 뭐 글자가 뭔데 이거? 그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나왔어. 하나 팔려고. 아 한 개 뭐 글자 있어요. 글자 안 쓰면 영점 칠래. 어떤 꽃? 요것도 0.7라면 이것도 너무 잘 된 거예요. 작년에 전작기에 요게 문제지. 효자기 0.2밖에 없어. 글자 전화기 0.28, 0.3 정도도 요거는 별로 있어요. 농사 요자 지금 방금 했잖아. 그죠? 요 수치로 말하잖아요. 0. 지금 현재 잔량 남은 거에 그 수치에 비례하면 우리가 전작기 생산량에 비례하겠죠. 기계고 시장하네. 예? 거짓말 안 해. 사과 맡은 것도 절대 다 요거 사과 마시고 요거 만들고 금방 태나. 제가 뭐 사과를 박았겠습니까? 요기 조금 더 맛있네. 가면 그 유로량이 조금 차이 나는 거죠. 블루베리 그 피트모스 거기도 이시를 측정해야 됩니까?